바닥에 청태랑 부유물들이 바람에 떠밀려서 다 몰리는 찌 세우기가 쉽지가 않다. 물 때문에. 부유물이 조금 낚시하는데 좀 번거롭고 거추장스러울 수도 있는데 붕어 입장에선 좋죠. 가려주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길낚시유림 TV 박성수입니다. 갑자기 현장에 도착을 하니까 벼락이 번쩍번쩍 합니다. 마른 하늘에. 또 바람도 살짝 시원한 것이 요거 잘하면 소나기가 또 한바탕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좀 늦은 시간 도착을 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해도 떨어질 텐데 날씨가 이제 워낙 무덥다 보니까 조금 느긋하게 출발을 했는데 몇 군데 좀 저수지를 둘러보다가 오늘 하루는 작은 소류지에서 뭐 어떤 대물, 뭐 빅사이즈 그런 대물터를 노리는 낚시가 아니고 오늘은 좀 하루 휴식을 취한다. 예, 그런 이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낚시를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같은 소류지는 지금 보니까 외래어종 베스가 많습니다. 베스가 있고 아무래도 이제 잔시알부터 굵은 씨알까지 잘 어우러져 있는 그런 작은 소류지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생미끼도 사용을 당연히 하고요. 이제 낚시가 좀 생미끼가 어려워지면 그때 이제 상황에 맞춰서 곡물성 미끼도 병행을 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캠이 꺾고 본격적으로 이제 낚시를 한번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날이 좀 밤 기온이 좀 선선해졌어도 낮에는 덥긴 덥네요. 땀이 그래도 좀 납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고 하늘에서 뭐 벼락이 번쩍번쩍합니다. 이라도 팍 쏟아질 거 아니에요. 차량 가서 뭐 정리도 하고 준비할 게 좀 있어서 미끼는 안 꽂아 놓고 미끼도 어차피 가지러 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케미만 꽂아서 던져 놓고 차에 갔다 와서 본격적인 낚시가 될 것 같아요. 표층에 떠있는 부유물이 뭐 그렇게 많은 정도는 아닌데 걷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굳이 걷어낼 필요가 없죠. 붕어와 낚시꾼 사이에 이제 벽을 만들어 주는 거죠. 예. 저는 채비가 또 좀 무거운 채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굳이 저거를 걷어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수심이 지금 저 가운데로 이렇게 뚝뚝 던져 이 지형이 지금 그나마 수심이 좀 얕아 보입니다. 지형적으로 봐도 연안으로 이제 정수수초대가 잘 발달이 되어 있고요. 예. 줄줄이랑 이제 혼재가 잘 발달이 잘 되어 있어서 이런 데는 수심이 조금 얕습니다. 연안 쪽이 다른 데보다. 그래서 수심은 이제 1m 20cm에서 1m 50 그 전후로 예, 깊지 않은 곳에 찌를 최대한 세워놨습니다. 낚싯대는 이제 2.7칸부터 4.2칸까지 긴 데는 주로 이제 3칸대 전후로 편성이 됐고 연안 가까운 곳 지형적으로 지금 여기 정수수초가 연안에 이쪽에 유독 잘 발달이 되어 있는데 여기가 이 저수지에서 수심이 그래도 조금 완만하게 떨어지는 그런 바다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긴 대를 사용해서 멀리 던지면 이제 수심이 깊겠죠. 물론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뭐 다른 낚시꾼들도 좀 많이 있고 하다 보면은 그럴 수도 있는데 여기 오늘 뭐 지금 저 혼자밖에 없고 조용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안 위주의 수심이 최대한 덜 나오는 곳을 위주로 좀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연안이라고 해서 수심이 낮진 않아요. 뚝 떨어지다 보니까 1m 20에서 1m 50 전후, 예, 그런 수심을 좀 찾아가지고 찌를 세워놔서 지금, 예, 공략을 지금 해오려고 하는 겁니다. 해가 지금 떨어지는 저 노을 석양이 참 오늘따라 멋있게 느껴집니다. 야, 잠시 감상하고 케미를 꽂아야 될 것 같아요. 야, 멋있다 진짜. 자, 이제 대편성이 지금 다 끝났습니다. 이제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편성했고, 많이 돌아다니는 거 봐서는 이제 새벽 오전 낚시가 또 주요할 수도 있을 확률이 높죠. 예, 얘는 또 대형지가 아니고 작은 소류지다 보니까 밤낚시도 물론 대형지나 이제 외래우정이 많은,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터가 센 그런 중대형지급의 계곡형 대물터들, 이런 데는 이제 생각과 다르게 이제 낮낚시가 잘 된 경향이 많은데, 지금 이제 계절적인 어떤 특성도 있지만 이런 규모가 작은 곳은 이제 새벽 오전 시간, 이 시간대가 또 굉장히 입질이 왕성한 시간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초저녁 낚시를 좀 해보면서 저녁을 조금 초저녁 낚시를 하고 먹고, 그렇게 해서 또 새벽에 주요하게 또 낚시를 또 즐겨보는, 예, 그런 패턴으로 갈 것 같아요.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것이 시원합니다. 베스들이 수면 위에서 뭐 이렇게 막 사냥을 하는데, 잠자리들 막 지나가면 그걸 잡아먹으려고. 블루길도 이따금씩 보이는 거 봐서는 지금 이제 아무래도 그냥 지금 이제 피딩 타임이겠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 밥 먹을 시간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좀 정리도 하고 준비할 게 좀 있어서 미끼는 안 꽂아 놓고, 미끼도 어차피 가지러 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케미만 꽂아서 던져 놓고 차에 갔다 와서 본격적인 낚시가 될 것 같아요. 어둠이 좀 내려앉았습니다. 아까 깔딱깔딱거리던 찌를 한번 빼봤는데 미끼는 그대로 있습니다. 아이고, 아마 제 영상에서 평지형 저수지온게 많이 없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참 오랜만에 또 시기적으로 이런 하절기에, 예, 찾아온 저수지인데, 그래도 뭐 일단 우리 낚시꾼들이 좋아하는, 예, 이런 그림이 좀 좋다고 하죠. 예. 이곳에서 참 오늘 한번 재밌게 낚시를 해보고 있는데, 예, 한번 쉬면서 좀 쉬어간다 생각하고 온 곳이기 때문에 크게 욕심은 없습니다. 예, 입질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또 많은 것이고요. 쉬엄쉬엄 뭐 이렇게, 예, 조용하게, 예, 그렇게 즐기다가 가는, 예, 그런 낚시가 될 것 같습니다. 매번 이제 거의 뭐 중대형지 이런 좀 그런 이제 대형급들이 있는 그런 저수지 위주로 다니다가 이렇게 오니까 약간 감회가 새롭기도 하고요. 뭐 여하튼 뭐 한번 오늘 하룻밤 잘 지내보겠습니다. 비가 떨어집니다. 아이고, 카메라. 비가 이렇게 와주면 저 표층 수면에 떠 있는 바닥에 청태라든지 이런 부유물들이 이렇게 비가 오면은 금방 녹아버려요. 예. 풀어지면서 금방 녹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비가 오면 참 좋습니다. 예. 시원해지네요. 확실히 시원해지네요. 예. 아주 좋습니다. 요새는 출조할 때마다 이렇게 비가 오네요. 그래도 한바탕 좀 시원하게 좀 계속 내리니까 좋습니다. 이게 뭐 낚시에도 아마 지금 같은 이런 시기에는 굉장히 호조권으로 갈 확률이 높고요. 특히 새벽 오전 시간, 지금 낮밤 일교차가 심하거든요. 거의 뭐 10도 정도 이렇게 벌어지는데, 상당히 그 일교차가 심한데 이렇게 소나기까지 오니까 아마 새벽 오전 낚시가 상당히 위력을 발휘할 거다, 네, 그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비가 많이 오고요. 벼락을 동반한 지금 폭우가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돌풍도 부는 상황이고 낚시는 좀 어렵다, 네, 그렇게 판단이 돼서 차량을 좀 안전한 곳으로 옮겨서 차에서 지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악조건 속에서 이 늦은 시간에 지금 저걸 다 정리를 한다는 게 좀 어려운 감이 있어가지고 좀 안전한 곳으로 피신을 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기를 하면서 동태를 살피다가 뭐 낚시를 진행을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되면은 뭐 조금 일찍 좀 소강 상태일 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안전상 이렇게 좀 나와 있으니까 일단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예, 우리가 낚시를 하면서 진짜 그럴 땐 욕심 때문에 큰 사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차량 안에서 지금 안전한 곳으로 와 있으니까 여기서 휴식 취하면서 대기하고 있다가 추후에 좀 결정을 해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좀 쉬고 있겠습니다. 예. 밤새 비가 꽤 많이 왔습니다. 한 7, 80mm 뭐 이렇게 온 것 같아요. 네. 돌풍도 너무 심하고, 와, 도저히 낚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뭐 차에서 뭐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뭐. 새벽 시간인데 이게 뭐 좋은 시간을 다 놓쳐버리고 이거 뭐. 수면에 부유물들이 다 상태들이고 뭐고 다 녹아내려서 깨끗해졌네요. 특히 전 새벽 시간부터 자리를 좀 잘 지켰어야 되는데 상황이 그러하지 못해가지고 아쉽긴 한데 뭐 어쩔 수가 없죠. 자연 이 환경은 뭐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좋은 입질은 한두 번 좀 들어올 것 같은데. 아이고, 구름 과자 먹고 있는데 딱 한 마리 나오네. 예, 월척은 뭐 당연히 안 됩니다. 예. 자, 한 8치 정도, 예, 8치 9치 정도 되는 붕어네요. 예, 바로 놔주겠습니다. 어린 녀석이 잠시 못 밖으로 나왔다 금방 들어갔습니다. 예. 어제 말씀드리다만 이야기를 좀 잠시 해드리면 말이 좀 길어질 수 있는데 좀 어떻게 최대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대부분 뭐 낚시를 하신 분들이 다 아실 거고, 혹여라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물론 밤낚시를 어제 뭐 제대로 못했지만 그 외래어종 있는 곳들을 우리가 이제 다니다 보면은 대부분 이제 뭐 만낚시라든지 새벽 오전 낚시가 잘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뭐 그걸 정확하게 뭐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나온다라고 단정지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지금 여기 상황을 보면은 지금 뭐 새벽인데 물안개도 아주 잘 피고 그러죠. 입질을 또 하네. 씨알이 그렇게 큰 애들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건드는 애들이. 예. 여름 내내 데펴졌던 이 지열과 이 아주 높은 이 고수온이 뭐 하루 이틀 사이에 기온이 뚝뚝 떨어질 수는 없죠. 근데 지금 이제 곧 여름이 이제 끝나가는 8월 이제 중순경이 넘어가면서 낮밤 일교차가 이제 뭐 10도 정도 가까이 이렇게 벌어집니다. 지금 새벽 같은 시간이 이제 가장 그 기온이 낮을 때죠. 근데 어제 이제 밤새 뭐 많은 양의 비와 그리고 이제 돌풍을 동반한 그런 날씨를 보였는데, 수면을 바람이 계속 때려주고 비가 오면서 표층 수온부터가 가장 먼저 떨어지죠. 그러면은 요 가장 기온이 낮을 이 새벽과 맞물리면서 차가워진 이 표층 수온이죠. 요 수온부터 이제 그 깔아앉기 시작합니다. 원래 차가운 성질이 무겁기 때문에 저희가 깔아앉지 않습니까? 물안개도 피어나고 수중 생태계도 뭔가의 변화가 있겠죠. 근데 이게 뭐 단순히 뭐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니까 항상 이게 이 변화에 애들은 이제 반응을 하고 움직이고 뭔가의 어떤 그 자기들 생활하는 데 있어서 패턴의 하나의 뭐 일부분이겠죠. 이 시간대가 이제 그래서 항상 주요하게 작용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뭐 지레짐작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낚시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뭐 그 이유로 인해서 무조건적으로 뭐 입질을 한다 이러기보다는 그 낚시를 하신 많은 선배님들의 어떤 경험과 이런 것을 미뤄봤을 때도 그런 게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 부분이 좀 있다,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조금 아쉽다는 것은 이제 어제 그 우와 작은 놈이 힘을 쓰네. 씨알은 뭐 그렇게 크진 않은데 씨를 쫙 올렸네요. 예. 녀석 참. 아이고, 이놈은 좀 이쁘네. 때깔 좀 나오네. 자, 이놈은 아주 깨끗한 이쁩니다. 예. 이놈도 한번 놔주겠습니다. 바로. 자, 어이구, 야. 힘쓰는 놈들은 성격도 사람으로 치면은 성깔 좀 있죠. 예. 어디까지 얘기했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똑같이 그 표층 수온이 가장 먼저 떨어지죠. 뭐 이거 지금 어제 좀 왔다고 해서 이게 수온이 뭐 급격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몇 개월 동안 데펴진 이 지열과 이 고수온들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하루 이틀에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면 요 이제 표층 수온이 떨어지면 당연히 그 기존에 있는 수온에서도 온도가 이제 온도점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제 밑에 깔고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물이 순환이 되는 거죠. 순환이 되면서 이제 물안개가 저렇게 피어나고요. 온도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기종 온도와 이 표층 수온의 온도 차이로 인해서 저렇게 물안개가 발생을 하는 건데, 그 중에서도 이제 수심이 가장 얕고 상류에서 그리고 이제 먹을 게 가장 치이 활동하기 좋은 어떤 그런 포인트들, 그런 곳에 이제 자리를 잡으면 입질을 볼 수 있는 확률이 높죠. 계절의 특성이 있지만 오늘 같은 경우도 어제 이제 돌풍을 동반한 그 많은 양의 폭우와 비가 쏟아졌기 때문에 상류, 그나마 이곳에서 얕은 포인트. 이제 볕이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날씨가 이제 무더우니까 빨리 정리를 해야죠. 굳은 날씨 덕분에 밤새 뭐 잘 쉬었습니다. 예. 낚시를 좀 했으면 좋았는데 뭐 어쩔 수 없는 도리죠. 예, 그래서 덕분에 좀 차에서 휴식도 잘 취하고 오랜만에 또 쉬어가는 낚시 하기로 했었는데 잘 쉬어가는 것 같습니다. 참 이 낚시라는 게 어떤 다른 스포츠라든지 취미 활동과는 다르게 마주하는 상대가 없는 거죠. 보이지 않는 상대와의 어떤 그런 수싸움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과 마음이 지치거나 또 이제 이상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건강에도.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낚시를 하면서 좀 이제 많이 좀 내려놓고 마음을 편하게 가지면서 해야 건강히 또 오래오래 이 좋아하는 낚시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이지 않는 물속의 녀석들을 뭐 저희가 이 바늘에 미끼 깨어가지고 그 녀석들과 진짜 장기 바둑 한 판 두는 거죠. 예. 그거를 무조건적으로 이기려고 하다 보면은 예, 무리가 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항상 건강관리 유념 잘 하시고요. 이제 가을이 성큼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물가에 와보니까 날씨도 굉장히 저녁에는 또 선선하니 낚시 즐기는 데는 참 좋은 계절이 이제 다가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오늘 하루도 이렇게 또 재밌게 잘 또 쉬었다 갑니다. 예. 다음 물가는 또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요. 예,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항상 건강관리,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건강관리입니다. 건강 유념하시고요. 즐겁고 행복한 낚시 즐기시길 영상으로나마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가자 집으로.